입가 깐깐한 입맛으로 철저하게 안주 맛집을 평가하는 남자 이봉원입니다. 서천 미식가 사유리입니다. 네. 사유리 씨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올 한 해 마침표 잘 찍으셨습니까? 제 고전 다 떨어졌어요. 나머지 이것만 남았어요. 이제 거둘났네요. 네. 사유리 씨 인생 자체가 바로 이제 오늘로서 끝이네요. 오늘 끝이에요. 하지만 내일도 달라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사유리 씨는 늘 방송을 생활처럼 말씀하시니까. 자, 오늘이 이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요. 네. 회사의 종무실 끝내고 올 한 해를 뒤돌아본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정말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았어요. 네. 자, 이제 곧 새해가 시작이 될 텐데요. 네. 맛있는 원샷의 안주 맛집 소개도 계속 돼야 되겠지요. 자, 매주 한 지역을 찾아서 그 지역 직장인 100인이 선정한 최고의 안주 맛집 10곳을 술맛 당기게 소개해드리는 맛있는 원샷. 오늘은 어느 안주 맛집 먹으러 가는지 기대돼요. 대한민국 직장인들을 만족시킬 최고의 먹방 프로그램 직장인 안주 맛집 맛있는 원샷.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까지도 쌓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대한민국 2,500만 직장인들. 이들을 위로할 안주 맛집 10곳을 직장인 100인의 설문조사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안주 맛집을 소개해줄 분들은 상사맨. 최근 웹툰, 드라마 등을 통해 재조명된 종합무역 상사는 80년대 해외시장을 개척해 수출을 주도하며 경제 성장을 이끈 주요. 현재 자원개발, 플랜트 수출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12개 종합무역 상사가 더 높은 곳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상사맨 100인이 선정한 최고의 안주 맛집은 어디입니까? 주꾸미 삼겹살 맛있어요. 매콤하고 맛있고요. 안주도 무한리필 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상사맨 100인이 선정한 안주 맛집 TOP 10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상사맨 100인이 뽑은 최고의 안주 맛집 12위.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접해있는 인도, 네팔, 티베트 전통 음식의 진수. 전통 항아리 탄두루에서 구워낸 탄두리 치킨. 9위. 철통에서 야들야들하게 쪄내는 모둠 조개찜. 철야 근무에 지친 몸을 달래줄 영계 백숙까지. 시원한 국물에 쌀국수 살이 넣어 마무리. 8위. 영화 세트장 보금가는 5060 복고풍 인테리어. 칼칼한 국물을 푹 줄여먹는 매콤한 닭볶음탕. 7위. 소 엉덩이 부분의 뼈와 살을 오랜 시간 푹 구워낸 자작한 국물이 자연스럽게 배인 담백한 살코기가 특징. 6위. 소고기 편육과 만두, 채소를 듬뿍 담아 담백한 육수를 부어 끓여먹는다. 뜨끈한 국물이 생각날 때 찾는 어복 쟁반. 5위. 매콤한 양념을 발라 숯불 위에서 구워내 잡내는 잡고 고소한 맛은 더했다. 쫄깃한 대창과 두툼한 특약을 맛보려면 이곳으로. 4위. 저녁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포장마차촌. 대하, 소라, 각종 생선 등 소주 안주로 제격인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 넉넉한 시장 인심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3위부터 1위는 어디일까? 3위부터 1위 안주 맛집은 상사맨 3인과 함께 직접 찾아갑니다. 네, 이번 주 맛있는 원샷에서는요. 상사맨 100인이 뽑은 안주 맛집 탑3를 검증할 텐데요. 이 상사맨들의 얘기를 담은 그 드라마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 인기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실제 대한민국 상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세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3위 안주 맛집 추천인 상사계 여린 남자 최지민. 2위 안주 맛집 추천인 모태 상사맨 김희영. 1위 안주 맛집 추천인 상사계 빙그레 정다본. 1, 2, 3위 안주 맛집 중 MC가 선정한 최고의 안주 맛집 추천인에겐 회식권이 주어진다. 각자의 신용카드로 오늘 먹은 안주의 총액을 결제해 최고의 안주 맛집을 공개한다. 최고의 안주 맛집 추천인에겐 텅 빈 영수증이, 나머지 추천인에겐 결제가 완료된 영수증이 출력되는데, 과연 1, 2, 3위 안주 맛집 중 MC 이봉원과 사유리의 입맛을 사로잡은 안주 맛집은 어느 곳일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Coming soon!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사에서 비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입사 5년차 최지민 대리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 해외에서 비철 금속을 구매를 해서 다시 제3국으로 수출을 한다던가, 혹은 해외에서 구매해서 국내로 수입하는 등의 트레이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릴 안주 맛집은 여러분 혹시 고기 어디까지 드셔보셨습니까? 아주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고기를 굽고 있는 집이 있어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지금 가시죠. 자, 최진미 씨. 네. 역시 굉장히 간다 그러더니 샤타 막 내리죠. 굉장히 맞는 것 같아. 분위기가 수산하면서 음산하면서 네. 어딘데 어디에? 여기입니다. 따라오십시오. 여기, 아우, 여기 보만들 중국 공장 같은데. 주여. 문 여는 거, 어이, 가면서 봐요. 아, 대박. 야, 제가 이 공구를 나왔습니다만 역시 오랜만이다. 이런 기계 같은 거. 기가 막히죠. 아, 진짜. 그냥 건져. 여기서 우리 뭐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 일도 시킬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이거 오랜만에 본다, 이거 정말. 너무 예쁘다. 야. 재밌다. 이런 거 여자들이 좋아하는데. 캠핑 온 것 같아. 꼬치 같은 느낌도 나고. 냄새가 너무 좋다. 이게 참나무 초벌을 1차적으로 해서 나온 거거든요. 먼저 거기서요? 그렇죠. 안에서 육질이 다 들어갔어. 한강보다 더 많은 육질. 어, 마치 스테이크 먹는 것 같아. 아유, 기가 막혀. 자, 어쨌든 요즘 그 상사맨 주제의 드라마가 요즘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 맞아. 자, 상사맨이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 위해서 설명 좀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몰라. 일단은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사가지고, 이윤을 조금 남겨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게 정보 싸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매를 1월에 하고 판매를 6월에 한다. 네. 그 5개월간의 가격 차이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맞아, 맞아. 그 가격 변동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서, 즉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선물 거래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제때 선물을 안 들어가면 손해가 막심하겠죠. 수십억 기본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이후에 올랐다면 상당히 이익도 많겠지만. 그렇죠. 많겠지만 하면 안 되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먹고 살기 힘듭니다. 얼굴이 갑자기 초췌해 보이네요. 맞아. 네. 먹고 살기 힘들다는 멘트. 마음에 왔어요. 갑자기 꼬질꼬질해지는 거. 먹고 살기 힘들다는 네,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겼는데. 분위기가 좀 약간 침울해지는 분위기가 좀 되네요. 네. 저희가 뭐 상사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지민 씨는 어떤 일을 하시는 상사맨이신지. 저는 일단 비철 영업팀에서 비철을 사다 팔고 있습니다. 비철? 비철이라는 게 뭐 아연, 구리, 뭐 알루미늄 그렇죠. 이런 걸 비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샀다 팔았다. 아, 그걸 트레이딩하고 샀다가 있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해요. 나이트클럽 사장님까지 생겼어요. 아, 그분이 진짜로 사장은 아니고 나이트클럽에 보면 입구에 보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 맞아. 기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기도. 배고파요. 빨리. 공장장님. 그 저 와서 맨날 먹던 거 좀 갖다 주세요. 어? 어 뭐가 들어왔습니다. 공장장님 또 이제 수술 갖고. 아, 공장장님이세요? 네, 공장장입니다. 아, 여기 수십니까 이게? 참수. 참수. 아, 수술 여기 딱 여기 끼게 돼 있네요. 가운데 딱 걸쳐놓고 네네. 이 위에 불판을 올려놓네요. 맞습니다. 용도는 네. 여기 옆에 보시면 1, 2, 3단 있는데 네. 구워요. 여기서 구워가지고 아 여기다 고기를 넣어요? 집어넣을 거면 이제 곧 올 건데 어, 그거 시켜야 되는 거야? 네, 여기서? 집어넣어서 구운 다음에 타기 전에 위에 올려놓고 간접불로 이제 익힙니다. 아 그래요? 탈 일이 없어요. 아, 오, 여기 비슷해. 맞아, 꽃이. 맛있겠다. 그 옛날에 등산 갔을 때 거의 어 이건 뭐야 또 이렇게 올리네. 이렇게요? 네. 특이하다 이거. 재밌네. 아 재밌다. 이런 거 여자들이 좋아하는데. 아 이런 여자들이 분위기는 그렇지만 이 먹을 때 이런 것도 재밌어 하겠네요. 재밌다. 요거는 지금 고기 좀 소개해 주고 그거는 제일 위에가? 네, 맨 위가 저희가 2+ 한우 안심. 한우. 네.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삼겹살. 삼겹살 이거. 그다음에? 아, 목살. 목살. 참나무 초벌을 1차적으로 해서 나온 먼저 거거든요. 먼저 거기서요? 그렇죠? 참나무 초벌을? 냄새도 너무 좋다. 초벌을.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참나무 초벌은 딴 데도 다 해요, 사실. 근데 여기서는 그 풍미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보니까 위로 나가니까 몸에 배질 않는다 그런 장점도 있겠네요. 여성분들이 아주 좋아하시죠. 어, 이게 지금 보니까 육즙이 지금 떨어지는 거 봐요. 거의 다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 기름이 딱 빠진다. 떨어지니까. 어, 맛있어 보인다, 진짜. 이제 먹어도 되지 않아요? 아, 저거 들어서. 우와. 네. 이 위에 올려주시면. 네. 고기가 식지 않고. 아, 아 그러네요, 저. 아.
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미 불이 있으니까 타지도 네네. 않고. 네네. 이거 한국 음식이요? 아니 외국 음식이요? 콜라보레이션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등산에 온 캠핑 온 것 같은 꼬치 같은 느낌도 나고. 진짜 바베큐 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바베큐 같고. 우와. 오, 야 채소도 잘 익었어. 잘 익었어. 야 푸짐하네. 푸짐하다 진짜 많다. 생각보다 많아요. 어우 고기 잘 익었어. 우와. 자 그럼 한번 먼저 드셔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나는 가장 비싼 거기부터. 그거 그렇게 바로 드시면 안 돼요. 에? 어떻게? 이게 또 이제 마술이 또 준비를 하면 돼요. 어떻게요? 요게 먹으면 눈이 올라가요. 올라가요? 아, 그래요? 어디 어렸을 때 좀 다 다친 적 없어요? 자동적으로 눈이 올라갑니다. 자동적으로 눈이 올라갑니다. 이거 찍고. 올라가? 올라갔어. 아, 죄송합니다. 어떠세요? 아, 맛있다. 육즙이 살아있고. 살아있어. 어, 마치 스테이크 먹는 것 같아. 안에서 육즙이 다 들어갔어. 한강보다 더 많은 육즙. 어, 이거 맛있다. 어, 이거 맛있다. 어, 진짜 이거 이번에 저기 목살 한번 먹어야지, 목살. 고기가 아주 두툼하고 이게. 그리고 소스도 맛있어. 소스 이렇게 찍어서. 김치가 딱 빠져가지고 아주 완벽하네. 남자도 좋아하지만 여자들이 꽤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진짜 자꾸 손이 가네. 손이 가요, 손이 가. 그리고 콩가루랑 같이 먹으니까 훨씬 낫네. 맛있다. 어때, 뭐 이만하면은 그 회식 거는 저한테 오는 네? 한참 기다려보세요. 아, 고기를 먹는데 무슨 목이 올라가. 완전 맛있어. 그래서 오늘 일단 이 분위기가 맛있다. 맛있다. 육즙이랑 다 살아있어. 너무 맛있어. 우리는 중년들은 쌈이 있어야 돼. 쌈이 없네. 쌈이? 쌈은 없어요. 쌈 없어. 그 쌈이 사실 필요 없는 게 네. 여기 이제 꼬치 형태로 돼 있어서 보시겠지만 뭐 없는 건 없습니다. 야채가 많아요. 네. 따로 좀 원하시는 분들은 네. 샐러드 파스타가 있습니다. 아 샐러드 파스타? 샐러드 이런 파스타. 분위기는 완전 공장인데. 샐러드 파스타 면이 들어가는데요. 아 면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이거 제 스타일 아니니까 먼저 고기만 먹을래요. 버무려 드시고 네. 버무려서 고기 같이 얹어. 이거 어떻게 보면 저기 그거 같다. 저기 무슨 춘천 막국수 같은 느낌. 기가 막힐 겁니다. 이게 또. 이거는 10대 여자 남자가 좋아하는데 40살 가까운 아가씨는 조금 먹기가 나 같은 아가씨는 이렇게 하면 돼요. 나 같은 아가씨가 먹기가 조금 뭐 더 입으로 부족해. 우리처럼 중년은 그냥 쌈하고 깻잎이 좋다. 아, 그 잘 못 드셔서 그런 거예요. 이 파스타 면하고 야채하고 고기랑 같이? 고기랑 같이. 아, 이게 뭐야? 어떤 조합이에요, 이게? 그래? 이런 파스타 면하고 고기하고 조합이 돼요?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 기가 막혀요. 그래서? 네. 이거 먹으러 온 사람들 많아요. 어 아, 그래요? 네. 어, 주님도 한번. 어르신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조합이 안 될 것 같은데 쌈 싸먹는 것보다 훨씬 낫네. 근데 조금 달다는 거. 색다르죠? 여기는 어떤 술이랑 잘 어울려요? 맥주하고 좀 어울리고. 아, 맞아, 맞아. 맥주하고. 가볍게 맥주랑 마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특히 여자끼리 가는 것도 좋고. 또 맥주 안주에 또 기가 막힌 또 요 옆에 보세요. 요것도 구우면은 그 뭐예요? 맥주 안주로 또 기가 막힙니다. 이거 뭐예요? 바나나 꼬치. 바나나요? 네. 아니, 바나나를 구워 먹어? 구워 먹죠. 바나나는 과연 구운 게 어떤 맛이 먹어봐요, 구운 거. 바나나 구운 거 처음 먹어본다. 바나나가 왜 이렇게 달콤해요? 설탕 많이 넣었어요? 따끈따끈한 샤베트 바나나 같은. 시나몬,
소스를 또 살짝 발랐거든요. 계피향도 계피를 뿌려가지고. 자, 어쨌든 이게 첫 번째 공장. 아, 신선 코드네요, 신선. 고기도 신선하게 아주 타지도 않게 적당히 육즙도 살아있으면서 본연의 맛을 제대로 느끼게끔. 어쨌든 특이하고 아주 심플하면서 네. 신선한 충격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